삼성전자의 언박스 앤 디스커버 3일에 개최됐는데요. 그중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 여러 외신들로부터 CES 2021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았던 네오 QLED TV입니다. 밝기와 색감을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죠. 네오 QLED는 기존 대비 40분의 1로 작아진 퀀텀 미니 LED를 광원으로 적용하는 제품인데요. 8K와 4K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TV는 얼마나 작은 LED 소자를 넣는지가 중요하죠. 참고로 LG전자는 신작 QLED TV에 LED 소자 3만 개를 심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말 그대로 퀀텀 미니네요. 이번 제품에서 삼성은 네오 퀀텀 매트리스와 네오 퀀텀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오 퀀텀 매트리스는 빛의 밝기를 4096단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고요. 네오 퀀텀 프로세서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저화질 영상을 4K나 8K급으로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입니다. 와,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됐는데 가격은 어떨까요? 최고 가격은 8K 85형이 1930만원, 4K는 50에서 85형이 229만원에서 959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3월 31일까지 75형 이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더 셰리프 43형 또는 2021년형 프리미엄 사운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TV를 사는데 TV를 또 주네요. 이외에도 궁극의 TV, 마이크로 LED TV 99형, 88형과 트렌드를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TV 신제품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강제 집순이 집돌이가 된 지금 네오 QLED의 인기가 얼마나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게 하는 소식이었네요.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